평택에 살고 있는 천명암 낙영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내림을 네. 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인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한치도 안 틀린다. 근데요, 이 길을 오다 보니 원신령님을 실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술을 먹으면 한마디도 안 틀린다. 이 신기가 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이렇게 몸으로 오는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꿈을 먼저 꾸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꿈을 꾸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곳으로 오시겠죠. 이런 꿈을 꾼다. 그리고 그게 꿈을 꾸면 꿈이 그게 한치도 안 틀린다. 맞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주를 풀어보면 정말로 신의 길을 가야 하는 사주들이 있는가 하면 신의 길을 가라는 사주의 운기는 있지만 아니라는 거. 아닌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이렇게 이 길을 가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렇게 선생님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렇게 이제 신의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신이라고 해서 신내림을 하는 선생님들이 무지 많습니다. 신의 사주라고 해서 아프고 막 눈으로 비치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그런다는데 실제 원신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꿈으로 먼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렇게 이제 사주를 풀어서 아무리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불릴신인지 안 불릴신인지는 정확하게 알겠죠. 근데 무조건 신 받아라. 무조건 신이 어딨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요즘 시대에 무당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옆에도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무당은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내어서 불리지도 못하는 애기들 다 불내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래방 가라, 어디 가라. 그래서 이래서 금전 이렇게 이제 못 안오면 또 구대라. 근데도 그 무당 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민원에서 그래요. 신내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영상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한마디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신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고독하고 슬픕니다. 근데 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그 끝에는 또 즐거움도 있겠죠. 요즘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신의 길만 가면은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신의 길을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어머니가 완벽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이 신어머니는 신의 신문만 열어줄 뿐이지 나머지는 제자 몫이에요. 제자가 모시는 신령님들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매달리고 얼마만큼 간절하고 애절함이 있어야만 이 신의 길을 가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이 연금해도 인간이 글러먹으면 이 길 못 갑니다. 쉽게 말하면 중심 없는 거. 신의 어머니가 계시고 신의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외롭고 배고픔을 못 찾는 무당들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또 어디로 가보겠죠. 신엄마 몰래. 그러면은 어때요? 아우 신 잘못 받았어. 열 군데 가보세요. 너 신 잘못 받았어. 쉽게 말하면 아니 어디에서 오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안 받았네. 왜 안 받았어? 그리고 어디에서 오시는 할아버지 안 받으셨네요? 그럼 또 혹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신 가려매야지. 그럼 얼마예요? 그건 또 해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 제자는 중심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신의 길을 가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은 이 신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신의 길은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니고 신이 선택을 해야만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간절함, 애절함이 있어야 되고 신령님한테 매달려야 돼.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나는 아직까지는 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죽기 살기로 그래 가야 할 길이 신의 몸주라면 신의 몸주로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